스토리예요. 김농밀. 우리 농밀이와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범 1화 리뷰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다른 친구들이 방송을 하는지 검사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1등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1등이죠. 여러분 어디 뭐 누가 켰다고 막 도망가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야야 좋다 좋다. 네? 어디 가면 안 돼. 우리가 나... 채널 고정! 채널 고정! 고정 고정! 어 야 튼다 튼다. 이게 나간 거 맞아? 나간 거. 분위기 뭐야? 아이고 형님. 아니 이게 남의 방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 그치 모르지. 어 현민이 형 책 읽고 정기 뭐였냐? 아 절대 나 아니 토끼야 저거? 근데? 헐 토끼네 쟤는 뭐냐? 나다 나 되게 놀랐는데 왜 안 놀란 것처럼 나오지? 나 진짜 되게 놀랐어. 어, 추정님 일바로 갔다 나. 참가자로 추정 누나가 왔네요. 추정님 1번이었어? 오 정기. 뭐야 짐 봐봐 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저 계량 한복 기믹 너무 잘 잡았어. 나 그래서 물어봤다. 정기님 혹시 이거 한복 몇 벌이에요? 저거랑 황토색. 어. 내 목표는 이거 금방 끝나기 전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짱님 차 아무데나 안 차도 완전 짱님이야. 몇 번 탔었어. 아 진짜? 우와. 처음에 잠깐 끊어볼게요. 아, 처음에 제가 이제 거리두기 앉아야 되나요? 처음에 짱재형 차 뒤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1대1로 쭉 대기를 했는데 아, 내렸는데 딱 봐도 짱재형인 거 알잖아. 어. 그리고 몸집이 너무 크시니까 맞아. 아, 이거 좆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씨. 아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수환이 형이 나가셨어. 현민이 형 나오고 수환이 형이 나가시니까 아 이거 몸집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 다 약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안 열어보신 거예요? 수환님 진짜 처음에 네. 열어라 열지 말라 이런 말 너무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 나는. 어? 짱재님은 사실 눈을 마주보면 그래도 약간 쾌쾌한 선하신 뉴스인데 수환님 그냥 딱 기본 제공 물품 같아요 이거는. 나 없을 때 저거 다 열어본 거지? 약간 경찰 쪽 일 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오 어떡해. 예, 예. 아, 네. 탐정정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한 후에 탐정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마피아로 왔는데 너무 무서운 사람이 많으니까. 아, 처음에 오현민 봤을 때 무슨 생각했어? 처음에 현민이 형 봤을 때 아 이거 딱 뭔가 현민이 형한테 놀아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보자마자 아씨 개센데? 나는 솔직히 짱재님이랑 수아님도 센데 오현민 너무 세가지고 아, 이런 게임에서는 현민이 형이 너무 셀 것 같아서 너무 센데? 좀 걱정이 됐지. 이거 벨붕인데? 난 바로 생각했잖아. 어 전해요 여러분. 어! 아무데나 안 전해. 네. 하이 정기 딱 듣길래 어떤 이름? 아, 김농밀로 김농밀로 활동하고 같은 연배 옆에 안기? 그치 쇼미 포기하고 여기에 나오세요. 어 쇼미 포기하고 여기 나온 거 봐. 확실해? 그쵸 확실해? 응. 쇼미를 제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아,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이 나가서 이미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됐어. 너무 많이 아, 그래 야 근데 그래도 너 없으니까 좀 서운하더라. 좀 쇼미 볼 때는 좀 그래도 아는 얼굴 나오는 재미인데. 그래서 여러분 공범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공범을 그래. 봅시다. 야 쇼미 별로 재미없는 것 같다. 네. 공범도 재미인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아, 그래? 저 같은 업계 종사자여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네, 굳이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쇼미. 저 쇼미 좋아해요 저는. 뭐야 저게? 야 내 계단 봤을 때 아까 네가 한 말을 생각했어. 아 됐다. 됐다. 내가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 야 내가 늦은 이유가 저 짐에 있어. 저 캐리어에는 다 옷이야. 그렇지. 캐리어 뭐가 들었어? 캐리어 말고 다른 가방이 두 개가 더 있었어. 하나는 커피 머신이었어. 내가 보초를 챙겨왔거든. 근데 커피 머신을 겁나 아 이거 들고 가가지고 커피 받고 막 이렇게 뇌물도 주고 해야겠다. 들고 갔는데 가다가 어 뭐지? 텀블러를 놓고 왔네. 그래서 다시 갔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근처 스모크 검색해가지고 약간 돌아갔어. 그래서 텀블러를 사고 이제 가느라고 조금 늦었더라고요. 커피 먹는데 텀블러까지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텀블러 안 챙겼으면 거기서 커피 먹을 수 있었을까? 페트병. 아 그렇구나. 굳이 페트병 썼잖아요 저희. 그치. 그쵸. 그치. 굳이? 그러네. 아 근데 잘 챙겨 오셨어요. 그래. 뭐 흠잡을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 네. 굳이. 예. 네. 가봅시다. 네. 이걸로 막 마피아 정해지는 거 아니야? 어 누나다. 네, 그래. 잠깐만요. 야 왠지 늦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막 샥샥샥 다 했는데 나만 안 한 거 같은 거야. 우리도 했을 걸 아마. 우리도 다 바꿨을 거야. 난 저때 그 생각을 했어. 지도가 있었잖아. 흡연실이 2층 있고 1층에 강당이 있고 아, 어디에 있어야지 내가 뭔가 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더 현명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거기에 초점을 맞췄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뽑은 자리가 1층이었는데 바꾼 자리가 2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2층 진출을 하려고 바꾼 거였어. 나도 2층이 뭔가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소리 듣기도 편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아서 난 2층으로 갔지. 사실 담배 필 수 있는 장소 가깝다는 건 핑계고. 아 진짜? 또 생각이 다 있었어? 요거요. 내가 처음 뽑은 게 101호였거든. 근데 또 저기서 또 문제가 있어. 옆집이 오현민인 거야. 근데 왠지 옆에 있는 사람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왠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두뇌를 가진 사람이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약간 그치, 위험하지. 위험할 것 같아 갖고. 아 고민을 엄청 짱구를 엄청 굴렸네. 짱구를 엄청 굴렸어. 야 나만 그 생각했냐? 근데 현민이 1층이라 난 좀 다행이다. 그치 그치 그치. 약간 도망가고 싶은 느낌 있지. 저 다람쥐 같은 눈알이 어? 왠지 나를 제일 먼저 죽일 것 같고. 아우 나단. 아 나단이. 안녕하세요. 나단이 너무 귀여워. 조나단. 나단이 최신 너무 좋았어 진짜. 그러니까 애가 항상 밝아. 와. 약간 이건 힙합이야. 난 아니야. 액션이 있으신 분이구나. 난 힙합이 아니야. 너 그래서 이 장면 잘린 거야. 그걸 했었어야지. 저 도도미에서. 아 저 진짜 못하죠. 근데 나의 정보가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아 그런 분이구나 했지. 그만 하면서 빨리 되게 근데 제가 빨간색 걸 다 몰라요. 약간 자꾸 아니 나단이가 자꾸 저런 드립을 치는데 아니 이거 웃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속으로 엄청 웃었거든요. 이거 웃어? 나도 저 처음에 하하하 하면서 약간 그런데 정기님이 완전 개쎄게 가는데 우리 풍짝이 엄청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웃어 되는 거야 저거? 완전 완전 변화가 있나요? 나 약간 나도 껴도 되나 하고 약간 다시 개그 꼈지. 뭐야 벌써 볼 건가? 우리 저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비하인드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아 이게 처음에 저희가 불이 꺼지고 저희가 너무 놀란 리액션을 안 했나? 뭐 어떤 리액션을 안 해가지고 한번 다시 찍은 거잖아요. 맞아. 네. 아 내가 그때 딱 와가지고 내 옆에 섰는데 시계가 야광이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약간 그래도 공범 이런 게 있고 뭔가 다들 화기애애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리액션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해버린 거야. 좀 안녕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찍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우리가 약간 네. 뭐야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뭔가 연출이 있고 막 그런 건 아예 없었는데 이거는 필요한 연출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나 촬영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약간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치 아예 없었어요. 완전 리얼이었어요. 완전 생리얼이었어요. 두 번째 입장에서 저희 이거 개인위적인 리액션. 아 너무 반기지 않았나 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인 공범의 호스트 왓두룹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으로 가신 분이 상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우승팀이 가려진 후에 공개하도록. 저때 무슨 생각했어? 저거 엠빵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나누겠다. 아. 아니면 뭐 독식을 하든 어떻게든 아니 한 명이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했지. 아, 그러니까 저게 팀이 우승을 해도 돈을 못 가져가게 하려고 만든 트릭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난 저거 듣고 나는 3일만 살면 되는데 불화를 조장하는 것 같고 되게 뚜루야 미워 보였거든. 다들 각방 야, 부른박 짱이다. 뭔가 살인이 일어날 듯한. 나는 저기 구조가 저 가운데가 복도가 있다는 사실이 나한테 너무 혼란인 거야. 왜? 그래서 내가 길을 되게 못 찾았어. 아. 우리 괜히 1층 올라갔어. 그걸 봐, 저 봐. 계단을 또 내려가야 됐다고 저걸 들고. 저희 1층 패밀리입니다. 참가자는 탈락 전까지 본 건물을 벗어날 수 없다. 오, 침대. 근데 환경이 너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니 게임 같은 거 보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지 환경이 너무 좋더라. 우리에게 없는 건 핸드폰뿐. 핸드폰뿐. 근데 그게 좀 치명타긴 했어. 너 그래서 뭐 챙겼어? 나 그래서 책을 한 3권을 들고 왔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주로 책을 자주 읽으신다. 아예 안 읽는데 있는 동안 가서 한 책을 반 정도 봤다.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는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 한 글자도 안 봤어. 에어컨이 어디 있는데? 우리 언니 농민이 형이랑 없고, 언니랑 형이랑. 오 김선아 비슷한데? 정기는 이 와중에 투정을 부리네요. 냉장고도 없다고. 아 나 냉장고 없는 건 다소 그랬어. 나 물어봤어. 차가운 커피를 먹고 싶었기 때문이지. 액션이 많은 스타일이구나. 난 저 네모가 카메라에 예쁘게 나온 자리라는 걸 몰랐어. 아 그래? 딱 봐 저기 서서 하세요. 룸서비스 책 아니야? 룸서비스 책 아니네. 나 저 한 3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말리더라고. 아 진짜? 그러면은 흡연실 가서 피나? 아니 그냥 방에서 펴도 됐어. 아. 그러니까 보고 룰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는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배 계속 폈어. 나는 저기서 시간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잤어. 나도 보다 잤어. 뭐 바뀌는 게 없겠다. 근데 반응이 비슷해. 다 비슷하지. 뭐야? 정기님 표정 약간 공범 표정 아니었냐? 그럴 수 있지. 누나 표정이 공범 표정 같은데? 상대방 배경을 좀. 난 저 까만 거를 열심히 추리를 했지. 난 사실 이게 긁으면 나오는 해서 막 긁어봤거든. 안 나오더라고. 공범은 1일차 반부터 복권 뽑듯이. 그치 그치. 뭐 칠해놓은 건가 나도 뒤돌아보긴 했다. 이게 칠한 거면 뒤에 비칠 수 있어. 전등에 비춰보고 막. 방배정을 통해 한 명의 공범이 추정됐다. 야 방배정으로 공범이 지정될 거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했어? 아예 몰랐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방송엔 연출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 방배정을 통해 한 명의 공범이 지정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키트 받을 때 우리가 엄청 섞었어요. 저희가 엄청 섞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막 섞으면은 제작진들이 방 가서 카드들 엄청 바꿔놓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연출은 그치, 그치. 했겠다. 근데 아예 그게 쌩 아니고 그냥 방배정을 통해 한 명의 공범이 지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촬영 끝나고 아예 연출이 아예 없었구나. 야 나는 거기서 바꾸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걸로 내 운명이 결정된 거야? 유일한 연출은 꽈뚜로 두 번 나온 거 입장 두 번 나온 거. 그게 유일한 연출이었다. 다시 수능력을 획득한다. 나는 마피아를 잘 몰라갖고 특수능력도 잘 몰라서 공부하고 왔었어야 됐나? 이게 저희 세대는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에이! 나 근데 그거 물어봤잖아. 뭐? 혹시 제가 최연장자인가요? 그거 물어봤잖아. 피디님. 수환이 형 옆에 계신데? 피디님이랑 그거 할 때. 근데 피디님이 대답해주지 않았어. 말을 잘하는 편이야. 내가 저걸 왜 옮긴지 알아? 왜 옮겼어 저걸? 저 내가 들어가자마자 저거부터 옮겼거든. 저기 봐라. 테이블 있는데 콘센트가 없는 거야. 테이블이 있는데 콘센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커피 머신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아 그래서 저희 저기에 있었어. 근데 저기 구석탱이에 그 콘센트가 있고 테이블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테이블을 옮겨야겠지. 그렇지. 처음에 가자마자 테이블 겁나. 커피 머신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바닥에? 아, 너무 지지였어. 난 그리고 그래. 영상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가자마자 물티슈로 엄청 닦았어요. 이거 왜 옮겼는지 되게 궁금했다고. 네, 정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커피 머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귀여우시네요. 귀여우시네요. 귀여우시네. 그래요? 자, 네. 정도 잤다. 다 잔다. 다 잤구나. 나만 잔 거 아니구나. 나도 잤어. 다 잤다 그러더라고. 나도 근데 저거 테스트 해보고 싶긴 했다. 옆방에 방음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이걸로 소통할 수도 있잖아. 딱딱딱딱딱. 나 사실 그것도 물어봤거든. 뭐. 혹시 아침에 못 일어나면 깨워주시나요? 내가 피디님이랑 그 줌 미팅 할 때 제가 최 연장자인가요? 이거랑 혹시 못 자면은 아침에 깨워주시나요? 커피를 주시나요? 이거 세 개 물어봤거든. 자 이제 다들 주무시다가 나왔죠. Yo bro. 나 어디 갔어? 나 왜 안 가? 아 나 1층에 있지. 저 오빠, 야 오현민 다람쥐 지금 2층 염사먹은 거 봐봐. 그래. 막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오현민이 제일 무서웠어. 라운지가 식당 맞죠? 나 저기 나왔다. 게임인 것 같아. 난 저때 사건이 있었어. 저의 구부정한 모습을 보세요. 봐도. 이게 원피스를 입어갖고 뱃살이요? 아니. 원피스를 입어서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못 꼽잖아. 그래가지고 복대처럼 해가지고 마이크를 꼽아주시더라. 아 이게 원피스 들어서 안에 뒀어? 안에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허리띠처럼 이렇게 끼고 거기다가 그치. 마이크를 이렇게 꽂고 원피스를 이렇게 입었었어. 근데 그게 복대가 끼고 잤더니 딱 깼는데 너 벨트를 세게 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기분을 아니? 아니? 엎드려서 자다가 체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잘 때는 풀고 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내가 또 피디님들이 또 되게 힘들게 설치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풀렸다가 문제 생길까봐. 잘하셨어요. 그랬다고요. 잘하셨어요. 뭐야 나 여기서 나다니 올 때 약간 의심이 있더라. 너무 혼자 늦게 나와서. 늦게 잔 거 나도 늦게 나왔는데 남자 형이 제일 늦게 왔을 거야. 아 그랬나? 확실히 늦게 온 사람들이 리스크가 있다? 기분적으로 의심스럽다? 그래서 나도 빠바바바 하자 바로 뛰어났어. 진짜? 대충 있고. 나 저때 되게 무서웠어. 약간 되게 취재하시는 거 같아. 형사님이 나부터 취재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제일 많이 밑볼 짓을 해서 저한테 먼저 눈에 무슨... 띄었나 봐. 그니까. 아 누나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눈에 띄었어. 아 그래? 되게 해맑게 이렇게 하니까 오 되게 성격이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메가 형이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더한 사람이 나타났네? 아 진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 그 전에 분위기 약간 캄한 느낌이었나 봐요? 야 너는 딱 이렇게 새로운 자리 딱 하면 막 잘 친해지는 스타일이야? 아니 나 됐다니까 되게... 나 완전 못 친해져. 아니 누나, 그러니까 그 나, MBTI가 뭐야? 나 INTP. 아 그래? 너 뭐야? 나 ISTP. 비슷한데? 응. 개 비슷한데? 야 비슷한 약간 이게 호감 가는 게 비슷한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나 봐. 갑시다. 다들 그 시민카드 봤어요? 봤죠. 봤죠. 그럼 무슨 색인지 한번 동시에 말해볼까요? 이건 좀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다 뭔가 그거를 다 모여가지고 그래, 종이 쓴 다음에 동시에 모여지는 좀 개어스럽게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 따져보면 카드 다 들고 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오면 돼. 여기서 둘이 약간 그걸 하더라고. 둘이서 약간 그걸 까지 말자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랬나? 근데 그, 나는 그 얘기였어. 시민인 거 딱 그러면은 그냥 카드 들고 나옵시다. 약간 이 얘기. 근데 들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왜 아무도 안 들고 왔지? 난 들고 나오자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들고 나오면 방송 끝나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끝나니까. 근데 룰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그러니까 룰이 좀 허술하긴 했어. 그치, 어? 저때 그걸 해봤어야 됐는데. 여기서 정민이가 그래? 나를 물더라고. 자랑했어요. 카메라. 낯가리고 있는, 되게 낯가리고 막 이렇게. 마피아여서? 형 리액션 하고 있었는데. 저 자랑했어요. 저기다가 의심의 씨앗들을 던지는 거야. 네? 운동실에 계셨던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 저 오빠 저것도 다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거야. 짱님이 뭐 하셨어? 하면서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거지. 난 지금 배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 거야. 여기 중에 한 명은. 되게 우리 하우하게 대강당에서 들어갔잖아. 눈빛들이 다 의심을 던지고 있어. 마피아가 한 명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나 근데 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저 타이밍에 눈빛이 그쵸. 다른 사람은 이 중에 딱 한 명 캐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제일 의심스러웠어 저때? 저때 아무래도 현민? 현민이 형? 왜냐면 그냥 뭔가 그냥 현민이 형은 의심이 가. 그치. 나도 그냥 의심이 나도. 가. 어쩔 수 없어. 나도. 제일 무서운 사람. 내 옆집이라니 너무 무서워. 그냥 현빈이 형 죽고 끝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난 나단이. 나단이 늦게 오기도 했고. 아 나단이도 그냥 의심. 나단이 행동 자체가 그냥 난 조금 의심스럽더.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넘어갈 것 같은 인상이었어 갖고. 나단이랑 현빈이 의심스러웠어. 여러분 누가 의심스러웠나요? 그래도 김동률 아웃? 왜요? 나 뭐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왜 아웃이에요? 우중충한 모임에 뭐가 우중충해요? 뭐가 우중충해? 나 되게 화사한데? 되게 화사한 사람인데? 화사한 사람들이야 다들. 뭐가 우중충해? 가시죠. 갑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다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 누구 한 명은 마피아. 아, 네. 그니까. 과제가 바른 치킨. 오, 바른 치킨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대세 치킨. 대세 치킨. 나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죠? 냠냠짭짭. 저 오빠 엄청 많이 먹었어. 너 몇 캔 먹었어? 나는 술 안 먹었어. 맥주 두 캔 반? 맥주는 근데. 저 오빠 정기랑 나단이랑 지금 벌써 동맥 맺었다고. 누구 저기 만약에 내가 공범이라면 나 잘 먹지? 그래? 진짜 솔직하게 오메가님이 나한테 오메가님 저 표정 뭘까? 자주 지으시는 표정인데 저 표정이 막 의미하는 건 뭘까? 그냥 평상시 표정인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평상시 표정인 거 아니야? 혹시 나를 의심하는 표정은 아닐까? 첫날에는 랜덤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사실 첫날에는 아이고 줄이 어기가 어떡해. 다시는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근데 뒤에서 탁구 치는 거 진짜 웃겼는데 또 잘 쳐 애들이. 저 장면이 없는데? 진짜 많았어. 아니야, 계속 있었어. 무조건 한 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술 먹었다 하면 빨개질까 봐. 전기님 아니면은 오메가. 아니 나는 사실 이 자체를 잘 안 해봐가지고 만약에 내가 마피아 건데 자살을 하면 어떻게 돼?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저분은 아닐 것 같아. 콘텐츠가 아니 나는 오히려 연막 같았어. 아 진짜? 예, 예 형생. 이유는 좀 더 쫄린다 뭔가. 이유는 없어. 아 그냥 싫어. 그러니까 그냥 싫어. 그냥 싫은 거지 뭐 어떻게. 그냥 싫은 거 들켰네. 아유 나단이 참 그러지 말지. 불안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진짜 혹시 누군가는 내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개쫄리네. 근데 오늘 공범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사회 보고 있어? 공범이라 사회 보는 거 아니야? 안 쫄리니까? 전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안 쫄리니까 탁구 친 거 아니야? 짱재형? 난 짱재님은 좀 시민 같았어. 하나 둘 셋! 짱재형은 뭔가 그냥 금지겠어. 내가 누가 마피아였을 것 같은지 말한 적이 안 나왔다. 왜 안 나왔지? 편집 저는 오현민이 마피아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 같으면 오현민 죽인다고. 나 원래 잘 때 옷 벗고 잔단 말이야. 나 속옷만 입고 잔단 말이야. 근데 벗으려니까 카메라 그 장동님 계셔가지고. 한 번만 피하자. 나 그러니까 카메라 있으니까 막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나도 나도 일부러 일부러 뭐라도. 저 분량 좀 많이 넣어주세요 선생님. 뭐 약간 편하게 씻고 자면 되겠네요. 가서 룰바 한 번 더 보고. 야 난 좀 봐도 봐도 헷갈리더라. 내가 그래서 아, 나 빡대발인가? 뭐야? 쟤 막 야, 쟤 공범이다. 썸네일인데 이거? 아까 뭐야. 썸네일 딱 각인데? 괜찮다 이 지랄. 어떻게 너무 귀여워.
광고 들어오겠는데? 빵 해야 된대. 그걸 보고 빵 해야 된대. 티셔츠 광고인가요? 레원. 레원. 레원님 티셔츠 입었더라고. 티셔츠 광고인데 제일 좀 쫄려 보여 농밀님. 아 저는 너무 긴장됐어. 근데 긴장한 티가 진짜 많이 났어. 그래서 나는 아얘 무조건 시민이겠구나 그 생각. 나도 오케이, 엄청 가리고 긴장 많이 해가지고. 뭔 일이요? 정 이걸 신호인가? 공범은 1일차 밤부터 매일 밤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해 살해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첫날 진짜 우리가 저만 죽이지 말아주세요. 500번 얘기했어요. 너무 랜덤이었어. 저 첫날 죽는 시민은 너무 랜덤이었어. 하면 아 조나단 입덕 영상인가요? 조나단 너무 이게 머니 게임이든 마피아 좀 저도 입덕했어요. 우리 농밀이 빨리 구독 안 했어요? 농밀이 구독 안 했다고? 씨발 이미지 게임 빨리 검사해 몇 명인지. 추하게 안 갈래요 저는. 구독해줘. 그러면은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야 아니면은 한 사람. 아 처음 봤는데 다시 굉장히 인상이 순해 보이고. 진짜 방송에서 많이 봐서 팬이고. 정빈님이 되게 정빈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 아까는 그렇게 탁구 치면서 착한 사람이 착하더니 방에서 혼자 일했다고 사지 않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진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실 뭐 예쁘다 뭐 어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거기서 뭐 되게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할 수 없잖아. 진짜 의미 있다. 아 근데 의미가 없긴 하지만 난 반가서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이것만 해야 돼. 어떡하지? 뭔가 느낌이 싸해. 주장님이 공범일 것 같다. 근데 저 때는 진짜 정보가 없었다. 근데 진짜 아니었지. 느낌이었어. 완전 정보가 없었어. 근데 야 너 시민이래. 여기서 제일 응신되는 게 수환이야. 진짜 왜냐? 방구석 옆으로 정기. 원래 어 뭐야 가서 한 캔 더 까신 거야? 계속 드셨어.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쵸 시작하는 장면. 다른 치킨은 포기할 수 없죠. 아 그럼요. 두 번째 치킨을 가져가셨군요. 아 대박이다. 조나단 진짜 대박이다. 매출이 성공했어? 지 혼자. 와 내 얼굴 대단하다. 아니 내 출이 대단하다. 님이 마피아? 누나? 왜냐하면 아 누나 대 얘기했어? 방 번호를 굳이 왜 알아야 되지? 아 그치 나는 저거 진짜로 그건 줄 알았다니까. 마피아 그 아침에. 미션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었어 방번호가 같은 시민. 시민한테 근데 나는 처음에는 없다? 쓰니까 왜? 나도 써야 되나 하고 막 썼어. 형사? 왠지 뭔가 누가 죽었을 때 소리가 어디로 들릴 때 내가 그런 걸 추리를 해야 되니까. 전기 둘 다 잘 모르겠다. 내가 잘 뭐 영상으로밖에 못 봐서 대화를 많이 못 해봐갖고 아 오늘 좀 후회가 되네요. 조나단은 아 그러니까 나 너무 아니 제가 낯을 너무 가리니까 잠깐 멈춰주세요. 아 오늘 1화 분량 너무 없네 지수씨. 아니 얘기를 안 했다고. 아니 물론 얘기 안 하면 분량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 들어오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방에 들어가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더블 혼자 계속 오늘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우리가 다 같이 야 오늘 이렇게 잘 했다 하고 왔는데 생각해보고 내가 내일 가면은 오늘 내 분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너무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후회를 한 거야. 제발 살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죽으면 오늘 말도 똑바로 안 했는데 그냥 간다고? 이렇게 되니까 후회를 엄청 했어요 여러분. 와 씨. 와 나도 운동 좀 했는데. 아 진짜? 나 안 아 왜 안 나오는 지수 씨? 한다 나온다. 저거 무슨 운동인가요? 그냥 복근 하나 했어요. 운동 밀키기? 우린 토끼인지 몰랐지. 우리도 토끼인지 지금 한 거야. 어 뭐야 뭐야 저거 아마 제작진이죠? 어, 나 운동한다. 듣고 나 딱 듣고 딱 갑자기 그러니까 죽었는데? 쾅 하잖아. 좋댔다. 여기가 너무 두근대는 거야 심장이. 나 개 놀랐는데 왜 이렇게 안 놀란 것처럼 나왔지? 나 진짜 개 놀랐어. 근데 사실 이게 뭐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까 막 그렇게 크게 안 들렸어. 난 진짜 크게 들렸어. 아 그래? 1층이 진짜 크게 들렸어. 누가 죽었을까? 이때 소리 난 진짜 크게 들렸는데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긴 하더라. 이게 같은 라인인지 뭐 같은 층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난 진짜 크게 들렸어. 어떠셨나요? 아 몰라 나 되게 쫄린다. 나 쫄려가지고 말 잘 못한 것 같아. 네가 너 진짜 잘한다. 너 리아에도 나와주라. 나 너무 말 못한다. 망했다 어떡하냐. 아 사실 그 1화는 그렇게 막 자극적인 요소 없고 저희끼리 그냥 뭐 누가 죽었는지 까지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딱히 막 마땅히 할 얘기가 없어. 그냥 있었던 썰들 비하인드. 나는 일하는 내 커피 머신이 잘려서 굉장히 슬프다 지수야. 근데 잘 마셨을 거예요. 정기는 찐으로 현실 속에서 죽었나요? 방송 캘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 모르겠네요. 진짜 폰 없이 있었나요? 진짜 완전 진심 내 폰은 계속 없었어.
난 진짜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되게 아무런 거 없이 리얼일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끝나고 나서 뭐 일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체크도 하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저는 그 전에 사실 그 촬영 기간 동안에 내가 인스타 업로드 해야 될 일정이 있어가지고 성열이 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지수가 그러더라. 아, 오늘 끝났다. 아, 다 자니까 핸드폰 좀 할까? 또 봤는데 갑자기 곽철이 업로드가 있다. 뭐야? 핸드폰 아까서 뺏었는데? 그리고 그 성열이가 올린 거였어. 네, 여러분 그 제 채널도 많이 들어가서 구독 네, 눌러주시고. 농민이 채널도 저는 이제 음악 표시가 있길래 그냥 뭐지 뮤비랑 영상 작업한 것들만 올린 줄 알았는데 유튜브 콘텐츠를 네. 할 계획이라고. 음악은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할 거예요. 제 채널에서. 음악은. 음악은 멜론. 네. 이제 콘텐츠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오케이. 재밌는 것들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여러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열이 형 미용실 와서 머리도 자르고 토리 누나랑 라이브 한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보다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화 좀 기대해 주시고 이제 내일 올라가는 이제 토리 누나 영상에도 댓글 이제 많이 달아주시고 누가. 야 근데 네가 목소리 딕션이 되게 좋구나. 음악하는 래퍼야. 그러니까. 래퍼야. 아, 그게 되게 좋구나. 이게 말을 하는데 쏙쏙 들어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하실 말씀 없어요? 토요일에 또 만나요. 또 올 거지? 그럼 바위. 안녕. 토요일에도 봐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 오세요.